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. 제가 형 얼굴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요? 저는 코가 있고 코가 코 엄청 어떻게 해서 아 그리고 코 옆에 있는 이 점도 마음에 이 점 매력 좀 있는 여기 매력 좀 여기 뭐로? 제가 얼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. 일단 저 부리부리한 눈썹. 약간 그 이목구비의 포인트를 살려주는 저 눈썹이 제일 포인트라고 하실 것 같고요. 오똑한 코에 비해 오물조물 귀엽게 모여있는 입술. 그리고 그걸 마무리해주는 턱선까지. 저는 제 얼굴 모드를 좋아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이거 뭔가 지금 이상한 쪽으로 끝나버렸네. 제 얼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. 아, 정원이 얼굴? 네, 너의 얼굴. 네, 제 얼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. 저도 보고. 응? 진아, 저는 정원이의 입이 가장. 입이요? 입. 입 웃는 그 모습이 나죠. 아, 이빨 보이고 이빨도 되게 멋있어. 아 그게 하지 말고. 제 얼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일단 눈! 눈이 제일 가장 매력 있고 좀 강렬할 때 되게 강렬해서 그래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제 얼굴이 가장 마음에 드는 뭔가 본인이 형 본인 아니에요. 제 얼굴 솔직히 그런 생에 태어났다면 저는 형 얼굴을 태어나고 싶어요.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. 진짜 이게 제이크 형 제가 저희 회사에서 처음 봤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때 제이크 형 진짜 대박이었거든요. 물론 지금 대박이긴 한데 얼굴 부위 중에 어느 것을 고르냐 그건 또 힘든데 그냥 하나 골라주세요. 저는 솔직히 얼굴 형? 좀 살쪄서 저 얼굴 형이 알고 있어요. 내가 살쪘지. 저의 얼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승 형의 눈입니다. 제가 연습생 때 처음에 이승 형 봤을 때 엄청 눈이 너무 커서 봤을 때 아, 잘생겼다는 이미지가 인선적으로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. 네, 제 눈을 좋게 봐주셨다.